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 E&I 센터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줌으로 강의하는 게첫 강의예요. 그래서 많이 좀 어리버리하고 실수를 좀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제가 어떻게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애터미를 하면서 또 깨달은 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슬림바디 챌린지, 이제 2022년도 슬림바디 챌린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슬림바디 챌린지를 해서 90하트 이상을 또 받아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또 했습니다. 성취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같이 또 나누고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진이 제가 수영하는 사진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 선수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영 특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도 수영 특기생으로 사회체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당연하듯이 사회초년생에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수영이다 보니까, 아, 수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에 관련된 일을 지금까지 횟수로 한 20년 정도 했고요. 강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엘리트 수영선수도 육성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 강습은 오래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물속에서 모아놓고 얘기를 강의를 했던 일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줌 강의를 하는데도 또 엄청 떨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 선수로 일을 하다가 강사로 활동을 평생 할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이를 먹을 테고 그리고 좀더 젊은 강사를 회원들도 원할 텐데, 언제까지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좀 바꾸고, 아, 사업을 한번 해보자. 남자라면 그래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는 지인의 권유로 이제 사업에 뛰어들게 됐어요. 무엇을 했냐면요. 이렇게 문구, 그리고, 죄송합니다. 문구 제품과 그리고 이렇게 완구 제품을 같이 이렇게 판매하는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수영을 했던 것만큼 문구 유통 쪽으로 오래 하셨던 분이어서 도와주겠다. 투자금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물건을 얼마든지 좋은 물건을 대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매장을 열게 돼서 아, 문구 제품이나 완구 제품은 앞으로 시대가 흘러도 아이들은 계속 태어날 거고, 완구는 계속 팔리겠다라는 막연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사업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장을 열고, 초반에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오고, 이제 오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줄기 시작하고,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온라인 시대가 될 텐데 매장에 이렇게 언제 팔릴지 모를 제품들을 잔뜩 진열해 놓고 이게 다안 팔리면 이거 전부 버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안 되겠다. 남은 재고는 다 팔아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반값 세일, 재고 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싼 가격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손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완구를 어린이날인데 아들한테 사주고 싶은데 뭘 사면 좋을까요?라고 해서 제가 소방차, 자동차, 장난감을 권했는데 가지고 가시더니 30분 정도 있다가 환불을 해달라고 다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뭐가 문제냐? 아, 이거 보시라고.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싸게 파는데 여기서 50% 싸게 판다고 해놓고 속은 것 같다. 나는 기분 나빠서 이거 환불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이 유통 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직접 오는 것과 총판이랑 도매를 거쳐서 오는 거는 마진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분이 자기도 이해는 하지만 사장님 같으면 어디서 구매를 하시겠느냐? 그때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딱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오프라인 쪽으로 이렇게 월세 내가면서 또이 제품들도 다돈 주고 산 거거든요, 초반에는.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분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제 애터미를 알려주신 거죠. 이제 재고 처분하고 망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나요? 했는데 이제 저의 직스폰서 분께서 오셔서 팸플렛이랑 이 리플렛이랑 그리고 유산균 비타민을 주고 가셨는데 당연히 이제 저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애터미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아, 저는 그런 거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던져뒀는데 한 3일 있다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걸 보셨냐고. 그래서 아유, 제가 잘 보려고 여기다 잘 놔뒀다고. 저기 뒤에 던져놓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놔뒀다고 했더니 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또 제품을 사가지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서 사셔서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서 봤을까요, 제가? 안 봤죠. 근데 또 며칠 있다 또 오셨는데 이번에는 스폰서를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 스폰서 분께서 이제 그두 분이 여기 다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이거 재고도 팔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 주부분들이 많습니다. 와서 홍보하세요. 여기 매장에 홍보하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싸게 판다고 홍보하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천안 E&I 센터에 제 발로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 이제 최근 사진인데 딱 보셔도 뒷모습이 전부 다 주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센터 의자에 앉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김훈의 스타마스터셨죠. 지금은 이제 로얄마스터님이 되셨지만 그명 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는 그저 빨리 홍보해서 재고를 어떻게 다 팔을까 그 생각만 했었어요.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공영훈 총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알고 있는 인식은 이거였습니다. 상위 1%만, 다단계는 일찍 시작한 사람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 고생하는 거를 다 가져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뭐 제가 이런 네트워크 경험은 없지만 그 인식이 저도 그렇게 자리를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먼저 시작한 사람들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홍보나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와중에 총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누구도 일찍 시작한 사람이든 늦게 시작한 사람이든 최대 5천만 원까지 후원수당 5천만 원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뭔가가 머릿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네 이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체육 지도자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 연수 때 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한 달에 얼마를 버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 선생님과 똑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은 3,000만 원씩 버십니다. 근데 선생님만 1,000만 원 가져가셔도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 안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저만 1,000만 원 가져가요? 다 3,000만 원 가져가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등하네? 이건 뭔가 다르네? 하면서 알아본 계기가 바로 이 상한선에서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래서요, 집에 가서 이제 애터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봤더니 전부 다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들만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망했다. 옛날에 뭐 피라미드 불법이다. 뭐 이런 것들만 있어서 제가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적어서 모아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시 센터에 와서 총장님께 여쭤봤더니 합법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한 단계고 그때서야 이제 요 마케팅 플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려놓은 이 사업이 있잖아요. 이 문구 제품도 창고에 잔뜩 쌓여 있고 또 매장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제 제가 기독교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저한테 뭔가 응답을 주세요. 표시를 주세요. 제가 DTS라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수료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기도하는 힘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는 와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성경 좀 읽으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데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 또 갑자기 또 뭉클해지는데.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긴데 정말 어떻게 제가 이걸 보게 됐는지 나중에 또 제가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너를 향한도 아니고 너희를 향한 애터미는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는 거래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그냥 바로 알겠습니다. 결심하고 모든 문구 제품과 완구 제품을 전부 다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센터에 와서 뭐부터 하면 됩니까? 저는 사람들 막 만나라고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영훈 총장님께서 센터에 3개월 동안 일단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할 거라고요. 할 건데 이제 만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천안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일주일은 못하도 일주일에 못해도 두 번은 오겠습니다. 꼭.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날 매주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사업을 듣고 그때 마케팅 플랜을 또 듣고 이제 이해하고 제품도 이제 써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침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가 이제 본사에서 열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운동을 했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좀 슬림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니까 제가 이 당시에 조금 등치가 있던 편이었어요. 96kg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조금 슬림하게 옷도 좀 정갈하게 입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 요거 한번 도전해보자. 요거 도전해서 성공하는 성취감을 일단 먼저 좀 맛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품도 좀 내가 써서 효과를 좀 봐야 되겠다. 이때 당시에 제품 구성이 쉐이크하고, 그리고 보이차 차전자피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동시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된 제품이 애플페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논도 제가 이제 같이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정말 효과를 봤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쉐이크예요. 그 당시에 센터에서 제가 이제 슬림바디 챌린지 한다고 하니까 체육과 체육 쪽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저보고 제품 강의를 해달라고 스폰서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제품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쉐이크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다이어트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음식, 섭취거든요. 섭취는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영양가 있고 또 영양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그 효과에 대해서 크게 좌우를 하는데 쉐이크를 제가 알아봤더니 단백질이 20g 이상 한 포에 거기다가 뭐 아연 그리고 뭐 철, 마그네슘 및 18종의 비타민이 하루에 한 포에 하루에 3분의 1의 양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운동하면서 먹었던 게그 일반 프로틴 제품, 헬스하면서 먹었던 제품인데 걔는 단백질만 있는데 얘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랑
이런 것들이 따로 이렇게 제가 추가로 먹지 않아도 그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고 이제 슬림바디 챌린지에 참가하면서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쉐이크 요거는 제가 꼭 이거를 사업을 해서 판매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도 참 착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효과를 봤던 게 애플페논. 애플페논도 그 당시에 제가 폴리페놀이라는 걸 몰랐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근데 애플페놀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사과보다 풋사과가 10배 이상. 그런데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이 하루에 두 포를 먹게 되면 600mg 정도 폴리페놀을 흡수하는데 영상에도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지방을 녹이는, 연소시키는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은 준비는 못했지만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제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효과를 봤던 제품이 슬림바디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이제 중국의 명차 중 하나죠. 보이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얘가 이 안에 들어있던 갈산이라는 성분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걸 방해해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영양소가 남아서 저장시켜 놓는 그 지방을 이쪽으로 이렇게 합성되는 거를 방해를 하는 성분이 바로 갈산인데 다이어트에 효과를 보려면 35잔을 먹어야 됩니다. 35g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보이차 한 잔에 1g 정도밖에 갈산 함유가 안돼 있어요. 근데 너무도 놀랍게도 한 포에 35g의 갈산 함유가 돼 있다는 거죠. 저희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에는. 그래서 하루 한 포면 다이어트의 효과를 무조건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효과를 보니까 알리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새벽마다 출근을 하세요. 한복을 만드시는데. 근데 항상 피곤하셔가지고 팡코레이라고는 감기약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약간 마취 효과가 있어서 덜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모임을 제가 드려봤더니 그걸 드시고 그걸 끊으셨어요. 이걸 먹고도 피곤하지가 않아서 해모임 너무 좋다. 근데 제가 그때는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안고 이거 아버지 좋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피곤해 너무 좋대요. 저희 어머니 치약 아무거나 못 쓰시는데 치약을 또 드려봤더니 무서워서 못 쓰시겠대요. 잇몸이 다른 걸 쓰면 너무 애리고 아파서 아들 믿고 한 번만 써봐. 또 아프면 내가 절대 권하지 않을게. 지금은 애터미 치약만 쓰십니다. 옛날에 2만 원짜리 일본 거 썼거든요. 아, 그런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선택을 잘했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게 이제 체중이죠. 왼쪽 밑에 체중을 보시면 세 번째 96.5에서 85.9kg까지 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체지방량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이게 지방량 그 지방의 무게예요. 무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31.2kg였던 지방의 무게가 마지막에 17.4kg까지 떨어졌고요. 체지방률은 32.3에서 20.2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뱃살이잖아요. 뱃살 중에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 밖에 있는 지방이 아닌 안쪽에 있는 지방률이 가장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 14에서 17까지 거의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에서 나온 제품들도 먹고, 물론 운동도 열심히 했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섭취가 얼만큼 중요한지 아는 저로서는 이 제품을 잘 선택했다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다 가격도 너무 착했고요. 제가 예전에 먹었던 단백질 제품은 한 15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싼 이제 그 제품이었는데 이제 저희 슬림바디 쉐이크는 한 끼에 한 2,600원 정도 영양소가 이제 다 들어있는데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골격근량, 근육량도 올랐죠. 네. 제가 다이어트 이제 요번에 슬림바디 챌린지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께 꼭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야 빠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얼만큼 영양소, 단백질, 고단백질의 제품을 알맞게 일정하게 섭취하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운동. 그리고 세 번째도 가장 많이 간과하고 계신 게 휴식입니다. 휴식. 우리 몸은 휴식을 하지 않으면요. 위기의식을 느껴서 대사를 이렇게 줄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지방이 연소되는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휴식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죠? 잠입니다. 잠. 숙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몸을 만들고 싶은 남자분들은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수면을 취해 주셔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 섭취, 그리고 운동, 그리고 수면. 운동도 이제 유산소로 할 것이냐, 마르신 분들은 근육량을 올릴 것이냐. 그래서 무산소, 유산소. 이제 요런 것들을 잘 정하셔서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세 가지 제품. 그리고 요번에 슬림바디 챌린지 하면서 또 제품들이 또 추가가 됐죠. 그죠? 베스트 대양 귀리도 들어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곁들이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예, 눈바디, 좀 창피하네요. 왼쪽에 이제 요렇게 변화된 모습을, 비포 애프터를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게 있어요. 왼쪽 밑에 보시면 날짜 나오죠? 21년 4월 22일. 그쵸? 근데 오른쪽 보시면 6월 8일이에요. 약 7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7주 만에 이렇게 감량이 됐고, 그냥 안 먹어서 굶어서 뺀게 아니라, 3끼를 다 먹고, 충분한 영양소를 먹고 운동을 했더니, 예, 이렇게 한 11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바디 그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6명 안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눈이 커졌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과를 봤다는 또 이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가 끝나고, 이제 확신이 들은 거죠. 아, 제품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마케팅 플랜도 너무 이제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하다 보니, 이제 노동소득과 시스템소득이란 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사업이나 그리고 수영장에서 일했던 것들은 노동소득, 제가 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근데 시스템소득이라는 이 소득의 방법이라는 걸 있다는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요게 이제 이성현 박사님이 올려주신 자료인데, 경제학을 저는 공부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맨날 물속에서 운동만 했지.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정말 찾아보니까 너무도 재미가 있고 또 배움의 그런 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시스템 소득 중에 사업 소득이 있죠. 밑에 자본 소득이 있고, 자본 소득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이 이제 수입으로 이제 연결되는 과정이고, 사업 소득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던 혹은 시스템을 사버리던, 아니면 내가 진입을 해서 거기서 내 조직을 만들던, 요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시스템을 창설할 만큼 머리가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매입할 만한 그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을 할 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럼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방법은 진입해서 거기에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동소득 말고 내가 나중에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시스템 소득을 지금부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 이렇게 사업자가 아닌 회사 자체가 성공의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 성공 사관 학교를 열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찾았는데, 애터미가 거기에 딱 맞더라고요. 제가 이런 보상 플랜이나 이런 거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들도 알아봤어요. 비교를 해보고 저한테 어떤 게 맞을지. 그런데
애터미가 일단 처음에 들어가는 사업 비용이 없죠. 저는 이제 사업을 한번 해서 망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애터미는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어쨌든 나의 시간과 노력으로 그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택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도 선택의 자유가 있죠. 저는 수영을 오래 했지만 모터보트보다 빠를 순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보트보다 느려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내 능력으로 수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트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애터미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득을 벌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얼만큼 어떤 것을 잘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무리하고 이 다음에 이제 최아름 본부장님께서 마케팅 설명을 하실 텐데 요거 정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귀담아 들으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료들 보셨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 몸사진도 보셨고,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입이 쩍 벌어져서 입을 크게 벌리고 이러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접수 시작이고 충분히 나도 할수 있다. 그래서 할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 자료를 보니까요. 정말 그 6, 7kg을 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회의해져가지고 조금 더 찌긴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아직 나 고민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하셔가지고, 네,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 팀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제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아름입니다. 지금 스타 마스터고요. 사실 저는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전혀 관계없죠. 그림을 그렸고 디자인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지만, 취업을 하려니 되게 경쟁력이 치열하더라고요. 보통 디자인 회사는 서울에 또 있고, 저는 대구 사람인데 서울까지 가기에는 제 성격상 가서 일하기에는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7년 정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고도 집에서 마냥 아이를 키울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은 일이 저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제가 커피숍을 차린 거죠. 그렇게 커피숍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현재 애터미 한 8년 정도 한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영리더스 클럽이라는 클럽의 활동을 하고 있고, 본사 세미나에서 이제 사회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거의 이제 10년, 8년 전이겠죠. 8년 전에 했던 커피숍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안 촌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이제 좀 촌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었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프랜차이즈 하려면.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못하고 아파트 대출금 내가지고 그냥 제가 창업한, 열심히 인테리어도 하고 일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커피 레시피도 하고 막 개발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애정을 갖고 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저도 커피숍을 접고 이제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애터미를 요 식스 스킨케어, 그죠? 6조를 가지고 애터미를 만났는데, 요거를 주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선물 준다고 좋은 화장품을 만났으니, 시어머니께 선물 주셨는데, 저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보통 우리 선물 받으면 금방 쓰시나요, 여러분들? 잘안 쓰죠? 저도 안 썼어요. 내가 쓰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쓰던 걸다 쓰고, 버리지 못해서 쓰게 된 화장품이 제 피부를 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쓰던 화장품을 보면, 제가 애터미 화장품 쓰기 전에 이 에스트로 갈색병 아시죠, 여러분? 아주 명품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광고 엄청 많이 하고 백화점에 가야지 살수 있는 화장품을 썼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 화장품을 보고
일단은 제가 나름 디자인과 나왔다고 눈은 높아가지고요. 디자인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안 썼는데, 그래서 버리지 못해서 쓰게 됐죠, 화장품이.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에펌 화장품도 선물로 받고 했을 요 당시에 이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뉴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우리 수입 화장품이요. 수입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통관 금액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뉴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검색해 보니 그 뉴스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인터넷 창에다가 수입 화장품 가격 원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자료가 나옵니다. 이 영상 중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제가 영상을 캡처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렇게 사용하던 제품이 수입 원가가 32,000원이고 판매가가 145,000원인 거예요. 제가 그 나머진 다 유통비며 광고비며 그렇다는 소리겠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가격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름. 아, 이게 화장품이 애터웨이 제품은 싸다고 했는데 이게 싸다고 나쁜 게 아닌 게 맞구나. 결국은 내가 좋다고 하는 그 화장품과 가격 차이가 그죠. 안 나는 게 맞아. 근데 내가 광고비며 이런 쓸데없는 내 금액을 다 투자해가지고 제품 샀던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를 충격의 도가니로 넣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던 화장품이 여기 중간에 애터미 스킨케어 6 시스템이라고 적혀있죠. 요때쯤 만났습니다. 이 애터미 화장품을 보시면 지금은 요 끝에 보면은 애터미 스킨케어 더 페임으로 리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리뉴얼이 되었고,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애터미에서 판매가 되면서 중간중간에 양이 늘었어요, 여러분. 제품들 우리 마트 가서나 사용하다 보면 양 늘려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하나도 못본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 시점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럼 초코파이가 작아지는 건지 내 손이 커지는 건지 뭔가 좀 이상하죠. 과자를 사면 과자가 양이 과자는 빵빵한데 양이 좀 적어진 느낌도 나고 질소가 더 들어가 있는 느낌도 있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트 가서 제가 과자를 마트 가서 많이 사니까 과자를 사서 집에 와서 뜯어보면 안에 내용물보다 포장물 더 많아요. 박스 같은 것들. 그렇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내용, 양을 늘려준다는 거. 저는 여기에 되게, 오, 이런 회사도 세상에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너가 한번 늘어나고 아이크림 양이 늘어나는 걸 직접 눈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양 늘려주는 회사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화장품 말고 또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 더 좋은 프리미엄급으로 출시된 제품 있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라는 거. 이 화장품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업계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IR 장명실상도 받았고, 그리고 NEP 인증도 받았고, 특허 기술상도 받았습니다. 이 특허 기술상이요. 특허 기술상도 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나온 화장품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아요.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요 제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준비하던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개발하신 이사님과 박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필로프 마스크팩이라는 게 애터미의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요 제품이 타사의 옥용팩이라는 게 있는데 요 제품과 성분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요. 여기 성분을 쭉 검색해가 나오는 걸 보면 제일 앞쪽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두개다 똑같죠. 첫째는 정제수고, 둘째는 폴리비닐 알코올. 그리고 뒤에 에탄올, 글리세린 쭉 보시면은 제가 노랗게 표기되어 있는 게 같은 성분이에요.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같아요. 부원료가 조금 들어가 있는 그 뒤에 좀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80, 90%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제품 두 개가. 근데 제가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요거는 8,000원. 애터미 화장, 필로프 마스크팩은 8,000원이고, 지금 이 옥용팩이라는 것은 48,000원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최저가로 구매했을 때 18,000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아무리 최저가로 산다고 해도 애터미 제품의 두 배가 넘죠. 거의 비슷해. 90% 가까이가
똑같은 제품이야. 그럼 여러분 뭘 사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우리는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광고비와 그런 게막 유통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제품이 좋다 보니 애터미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터미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림만 봐도요. 정말 계단처럼 정말 예쁘게 성장을 잘하고 있는 애터미입니다. 지금 글로벌 통화 매출로 2조 2천억 원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급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크게 할 말도 없고 지금은 뉴스에도 많이 애터미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두줄 바이너리 구조고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월 마감이 모두 없다.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들어갈 게 아예 없는 거죠. 손해 볼 일도 없겠죠, 그러면.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적립이 된다는 거.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상한선도 있다는 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상한선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바이너리 구조는 양쪽으로 두 줄을 만드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두 줄. 요두줄 구조를 바이너리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월간 마감이 없다는 거. 그말 자체가 무료 회원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애터미 회원가입을 했는데 돈을 냈어. 그러면 그거는 그 사업자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사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원가입할 때 돈낸 적이 있나? 싶으면 신고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소비자, 사업자의 경계가 없습니다. 왜요? 진입비가 없기 때문에. 가입만 하고도 내가 사업자로 하려고 하면 사업자는 이 정도는 구매하셔야죠. 월 주문하셔야죠라는 진입비를 만들어 놓은 회사가 제법 많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정산합니다. 매일매일 정산해서 마감이 월 마감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정산하고 매일 정산하고 내가 매칭이 안 되면 그대로 2월 되는 거예요. 1년이고 10년이고 2월 됩니다. 그걸 기울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 있죠. 수당이 발생될 때까지 2월이 됩니다. 가입비 가끔 있다고 하시는 분, 뭐 유지비 있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애터미에 사실 유지비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구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전산에서 아, 이 회원이 나의 소비자구나, 우리 애터미의 사업자구나 인식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구매 이력만 있으면 됩니다. 비싼 거 구매할 필요 없고요. 애터미의 PB가 붙어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 뭐가 있나 보면 화장솜이 1,500원? 이런 거 1년에 한번내 아이디로 구매하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지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1,500원이 유지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회원가입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내가 애터미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나를 기준으로 우리는 바이너리 두 줄로 내려가니까 왼쪽에 친구, 선배, 우리 집에 오는 코디 아줌마, 그리고 우리 아이 학원 원장님, 뭐 후배 친구를 쭉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가족 라인을 설정해 놓고 엄마, 언니, 오빠, 고모, 이모, 또 오빠만 이렇게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 혼자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 요 왼쪽에 있는 코디 아줌마가 제품 너무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당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수당을 받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코디 아주머니께 왼쪽 오른쪽에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코디님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한 단계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 올라오는 거 한번 볼까요? 왼쪽 좌측에 제일 밑에 있는 친구, 초록색이죠? 초록색 친구가 앱솔루트 화장품을 한 개를 구매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트리플 크라운 상을 받았다는 그 앱솔루트 화장품을 한 개를 구매를 하니 1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0만 포인트가요, 이 친구 본인에게 누적이 되고, 본인 포인트로 누적이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좌측에 해당이 됩니다. 한 줄로 내려가 있으면. 좌측 하위 매출로 1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원장님, 코디, 위에 선배, 친구, 그리고 나에게까지 좌측에 하위 매출로 10만 포인트가 모두 누적이 됩니다. 나까지가 아니라 나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볼게요. 이 코디 아줌마가 회원가입을 하더니
여기 친구를 오른쪽에다가 회원가입을 시켜가지고 5만 포인트 물건을 구매했어. 그러면 또이 친구의 기준으로 본인 포인트 5만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한 줄을 내려가면 제가 좌측에다 적립된다고 말씀드렸죠. 딸에게는 또 좌측으로 하이 매출이 5만 포인트 적립이 되고 여기 아들에게는 또 좌측으로 5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여기 보세요. 코디 분에게는 기준으로는 좌측과 우측이 구분되어 회원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디 회원분의 코디님에게는 우측으로 회원가입이 아니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우측이 5만 포인트 이해되시나요? 요분만 우측이에요. 우측이 5만 포인트고 그리고 위에 선배에게도 이 선배의 기준으로는 한 줄이죠. 그래서 좌측으로 여기 계신 분에게는 위로는 좌측으로 또 5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선배, 친구, 나까지는 좌측으로 총 15만 포인트의 하이 매출이 그죠? 누적이 되었죠. 요렇게 무한 단계로 누적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요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타 네트워크 마케팅들을 보면요. 요게 단계, 단계별로 끊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기준으로 3번, 2번, 3번, 코디하지만은 3단계까지죠. 그러면 100% 인정해주지만 3단계 밑으로는 100%가 아니라 50%만 인정해줍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10만 포인트 샀는데 3단계 아래죠. 그래서 50% 누적이 되면 이 10만 PB가 아니라 나한테 5만 PB밖에 누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3단계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회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네터미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또 좋은 이유가 웨터미는 글로벌 원 마케팅입니다. 여기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적용이 되니 더할 나위가 없죠. 그죠?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까 전 회원가입 시켰죠. 똑같이 회원가입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코디 아주머니께서 회원가입 시킨 분들을 보니 딸이 미국에 있고 친구가 중국에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회원가입해서 이 딸과 이 친구가 그 나라에서 애터미 제품 너무 좋아서 쓰다가 소개를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인이 회원가입되고 중국인이 회원가입된다면 이거 역시나 다 나의 좌측으로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회원가입 역시 그렇고 포인트 역시 그렇고. 그리고 우측으로 볼게요. 제가 실제로 우측에 언니들을 회원가입시켜서 근데 언니들이 호주에서 살고 있었던 언니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니들에게 애터미 화장품을 전달했더니 화장품이 너무 좋대요. 호주에는 화장품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저가 혹은 고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쓸만한 걸 사야 하니까 너무 비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제품들을 많이 사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 항상 한국에 나와서 많은 화장품들을 사서 갔었거든요. 근데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그 호주가 애터미 호주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이 호주 매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나에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글로벌로 원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 한 달에 두 달이만 거치면 글로벌로 외국인이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창기에 호주가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호주가 많이 좀 커졌어요. 이 멤버들이. 너무 제품이 좋아가지고 제품이 일을 한다는 말이 정확하더라고요.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매출이 호주 가입도 안 되는데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데모까지 했습니다. We won in Atom in Australia라고 하죠. 빨리 호주로 애터미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호주를 원하고 있다. 막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위 아닌 시위도 하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픈했죠. 지금 보니까 이 파란색 티셔츠가 지금 나와 있는 애터미 티셔츠와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그러고는 애터미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식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같이 팀별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스폰서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파트너분들도 쭉 계시고, 여기 저희 언니도 있고 하네요. 이렇게 호주 가서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게 애터미의 가장 큰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는요, 해외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발리로. 신혼여행 때. 한번 가고 끝이었습니다. 제주도 한번 갔나? 아주 그렇고, 비행기 탈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호주도 많이 가고, 호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다른 나라 사업자들 때문에 해외 말레이시아고 필리핀이고 태국이고 막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와, 나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나그 여권에 전 세계 다닌 도장을 찍을 수 있겠다. 점점 여권의 도장들이 빽빽해지는 걸 보면서, 와, 내가 정말 솔직히 젊은 분들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해외여행 다니는 거. 내가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게 된 일석이조죠. 이게 텀에서 되는구나. 굉장히 큰 비전을 봤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 제일 오른쪽 밑에 사진에 보면 우리 스폰서님들은 골프를 칠줄 아시기 때문에 호주 가서 미팅도 하고 이렇게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이렇게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는 못 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과 동물원을 다녀왔습니다. 동물원. 오픈생 할때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갔었거든요. 항상 애터미는 오픈을 하면 그 나라에 오픈식도 하고 같이 사경회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경회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오픈식 이제 여행도 갔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데리고 갔었는데 여기 남자애는 우리 스폰서님 아들 그리고 여자애는 제 아들, 아, 제 딸,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나이가 같아서 참잘 놀아요. 이렇게 같이 가서, 제가 캥거루를, 호주 가면 우리 캥거루 봐야 되잖아요. 캥거루를 보고 갔습니다. 사실 대구의 동물원에는 캥거루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본것 같아.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자를, 손주가 사자를 보고 싶다고 하면, 아프리카 사바나 같은 곳에 가서 사자를 직접 보여주겠다.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멋있게 들렸거든요. 근데 아 나도 이걸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작게나마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워마케팅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호주 말씀드렸지만 호주 외에도 22개의 법인이 벌써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지요. 보이죠? 이거 보면 이게 지금 글로벌 회원이 16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 이렇게 돌파하고 글로벌로 리더만요. 연봉 1억 이상 가지고 가는 리더만 926명인가? 9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애터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지금 몽골 그리고 EU, 지금 유럽으로 오픈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정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한선을 알려드릴게요. 상한선 알려드리면 회사 총 매출의 35% 미만을 수당으로 풀어줄 수 있게 되는데 애터미는 요거에 딱 다른 거예요. 요게 뭐냐면 사업자들이 이제 수당을 가져가는 거죠. 보통의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위 1%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라는 졸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1번 사업자가 많이 가져가요. 스타 마케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을 수당으로 풀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명이 100억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억을 다 가져가진 않겠죠. 한 90억을 가져가고 그 10억 조금 남은 걸로 그 밑에 사업자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이 최고인 거예요. 1번이. 근데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죠. 1억을 가져가는 성공자를 100명을 만드는 거에 애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요. 애터미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성공자들이 더 이상 가져가지 않죠. 상한선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일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수당을 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더안 가져가기 때문에 위에 성공자들이 계속 신규 사업자가 나와도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똑같이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님과 똑같이 벌어갈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이게 지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수당의 종류를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애터미의 후원 수당, 직급 수당, 교육 수당, 승급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 수당으로 나눌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 이거 중요하고 교육 수당은 센터 교육하는 그 센터에 지급되는 거고 승급 프로모션은 승급했을 당시에 최초로 지급하는 거한 번이죠. 선물로 주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원 수당은 말 그대로 후원하는 거. 그러니까는 소문내서 내가 받는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뒤에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 총 매출의 35%를 바꿔보면 총 매출 PB로 계산을 해보면 70%가 정도 되고요. 여기에 후원수당이 44%, 직급수당이 20%, 교육센터 수당이 6% 정도 됩니다.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쓸 생필품, 생필품을 마트 체인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죠. 제가 홈플러스 이마트 쿠팡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를 마트 체인지 하면 됩니다. 애터미몰에 500여 가지의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없는 제품들은 아자모를 통해서 8만 가지 정도 제품을 런칭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두 줄은 애터미몰에서 구매한 제품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두 줄은 아자몰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보시면 그냥 생필품이죠. 애터미몰에서 물티슈 사고, 그죠? 맛밤도 사 먹고, 콤부차도 사 먹고, 애기 치약, 뭐 유산균, 뭐 소세지, 화장품도 사고, 음식도 사죠. 이렇게 사고 또 아자몰에 가서 없는 거, 우리 아이 기저귀 사고, 옷도 사 구매하고, 이렇게 이렇게까지를 구매하고 보시면요. 피자도 도미노 피자 쿠폰을 구매해서 요 피자까지 포인트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나요? 옆에 PB 파란색으로 1360PB가 있어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저는 장을 보면서 PB를 적립을 받습니다. 요 PB가 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좌측우측 일단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여기 수당을 이제 많이 15점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포인트들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누적이 되면 요게 15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약 1점당 엔가라고 해서 4,000원 정도 기준을 합니다. 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오르락내리락 그냥 평균 4,000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6만 원 정도 수당이 돼요. 이게 최초거든요. 요 30만 포인트가 또 누적이 되다 보면 70, 또 150, 240, 600, 2,000, 5,000만 포인트까지. 요게 상한선입니다. 5천만 포인트까지. 그리고 요 30만 포인트 있죠. 제일 처음 받게 되는 요 30만 포인트는 내가 하루에 3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위에 좌측우측에 포인트가 쌓이다 보면 30만 포인트가 되는 날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하나 보여드릴게. 요 상한선이고 요걸 한번 보실게요. 포인트가 처음에는 30만 포인트로 시작을 하죠. 근데 마지막 5천만 포인트까지 포인트만 보면요. 166배예요. 네, 점수를 볼까요? 15점에서 마지막 상한선까지 300점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20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엄청 줄여놨죠. 그쵸? 이게 애터미의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일하는 초보자들에게 맞춰놨어요. 초보자들이 좀이 돈이 되도록. 위로 가 성공자가 되면 성공자가 될수록 좀더돈 주는 퍼센테이지는 줄여두고요. 프레시아웃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게 프레시아웃이 많이 생기면은 엔가를 높여주는 역할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의 돈이 되기 위한, 요 마케팅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2천만 포인트 보면요. 2천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까지 두배 이상의 포인트가 늘어나죠. 근데 점수 보면 50점밖에 안 늘어나고, 수당을 보면 20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봐도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이렇게 애터미 수당 체계는 초보자들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후원수당 포인트를 한번 보면요. 30대 30, 15점을 받으면 하루에 매일 뛰게 되면 하루 6만 포인트. 그러니까 좌우로 30, 30만 매일 올라와도요. 하루에 6만 원이 되고 일주일치를 더하면 36만 원. 한 달치를 더하면 140만 원이에요. 후원수당만. 여기에 직급수당이 더 들어오거든요. 후원수당만 이렇고 얘가 1년치가 되면 1,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40대 240 받으면은 쭉 뒤에 보세요. 1년치 이제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됩니다. 왜냐하면 후원수당이 더 있기 때문에. 요것 한번 계산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직급수당입니다. 직급수당이 직급 애터미에는 후원수당이 7단계거든요. 여기 보시면 7단계죠. 7단계고 직급수당도 7단계라고 생각할 7단계입니다.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요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이렇게 7단계고요. 직급 수당을 분배하는 걸 봐도요. 세일즈 마스터에게 반을 쭉 떼서 세일즈 마스터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을 다음 리더들에게, 다음 직급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초보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급상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직급상은 첫 번째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예요. 세일즈 마스터 승급 조건은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한 달에 두 번의 조건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달성이 되면 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직급상이 약 50만 원이 더 나와요. 근데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30점으로 환산해 보면 약 15점을 8번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꽉 차게 맞으면. 그러면 대충 한 후원 수당이 50만 원 되고 여기에 플러스 직급 수당이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한 달에 요걸 두번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두번다 진행이 됐다 하면은 200만 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직급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부터는요. 세일즈 마스터는 포인트로 했지만 그 다음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려면 내 밑에 세일즈 마스터를 왼쪽에 두 명, 오른쪽에 두 명이 같이 만들어지면 발생이 되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직급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후원수당 외에 직급상입니다. 대략 50만 원 정도.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70만 원, 샤론 로즈 마스터는 200만 원, 스타 마스터는 500만 원. 로얄 마스터는 1,500만 원, 이제 커지죠. 크라운 마스터는 5,000만 원, 임페리얼 마스터는 1억 원까지도 나옵니다. 직급상. 대단한 크죠, 엄청.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뭐냐고 하면 세일즈 마스터가 오토로 자동으로 달성이 되는 거 말하거든요. 세일즈 마스터가 좌우로 250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상반기 1위부터 15일까지 또는 하반기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두 번이 다 달성이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한 달에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구매하지 않아도 오토로 진행된다고 하면 엄청난 거죠. 우리 연금성처럼 나올 수 있는 돈이 내가 소비자 구축 잘하고 사업자 구축 잘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5월 200만 원이 된다고 해보세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나온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마 공무원이나 그죠? 뭐 그렇게 내가 뭐걸그 건물이 뭐 크게 있다거나 그런 돈이 막 몇억씩 은행에 넣어둬야지 연금성처럼 나올 수 있는 수당이 되죠. 근데 애터미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본이 없어도 그 능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월 200만 원의 시스템 소득의 가치, 요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세요. 뭐월 200만 원,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할수 있죠. 다르거든요. 정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에요, 얘는. 내가 잘 구축해놨고, 애텀 회사만 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회사는 직접 세미나장 가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축해놓은 시스템이 주는 소득이고요. 그리고 3대 자녀의 자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소득이에요. 여러분, 의사 자격증. 공무원 자격증,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못 물려주죠. 의사 자격증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나요. 큰일 나죠. 근데 애터미는 그냥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뭐 다단계가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큰 보람이 있거든요. 나만 성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도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고 해서요. 세일즈 마스터가 턱이 좀 높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밑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예정이고, 250만 포인트에서 150만 포인트로 줄어들었죠. 요 150만 포인트로 줄어들었지만, 요거를 하반기, 상반기 다 유지가 되면, 아까 전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200이었다면, 요건 딱 반. 100만 원이 될수 있도록 요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가 달성이 되면 프로모션이죠. 직급 수당처럼 20만 원을 더 줘서 이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사업자들을 위해서 한개더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한 달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 그쵸? 내가 부업을 해서 왼쪽에 오른쪽에 평균 30만 포인트 가 쓰는 애용자들을
10가구, 10가구, 좌측에 10명, 우측에 10명만 만들면 네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저녁에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부업으로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이타미를. 커피숍을 하면서 안에서.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도 설명을 드리면, 우리 7단계 있죠.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는 우리 주력 상품들 선물 주고, 다이몬드 마스터는 여기 주력 상품에 현금 100만 원이 나갑니다. 원래 현금 안 줬거든요. 컴퓨터, 그렇죠. 전자기기를 줬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 하셔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샤넬로즈 마스터부터는 여행이 시작이 되고 현금이 쭉 있죠. 2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3억, 10억까지. 요 현금만 다 더해도요. 13억 6300만 원이에요. 지금 애터미가 2009년, 10년에 시작을 하고 2022년이죠. 되면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11분이 탄생했거든요. 십몇 년 만에. 근데 이 금액을 받았다는 거죠. 10억까지 받았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이 금액을 정말 짧은 단기간에 12년, 13, 15년 이렇게 만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저는 이미 스타 마스터까지 갖고 요거는 다 받은 거예요. 한반 정도인 것 같네요. 그죠? 요 그림상으로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2017년도에 1호 임페리얼 마스터 탄생했고, 지난달에 11호 임페리얼 마스터 탄생했습니다. 그 상한선이 뭐냐면요. 1호, 2017년에 임페리얼 마스터 된 분, 그죠? 하고,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 돼서 상한선이 후원선이 끝났어. 그럼 이분과 박정수 임페리얼님과 이현재 임페리얼님이 후원사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상한선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제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이상 못 도망가세요. 요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그럼 내가 거기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상한선이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 비교를 한번 마지막에 해드리거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커피숍은 1년 정도 했지만 직장 생활도 해보고, 개인 사업도 해보고, 애터미도 해봤더라고요. 뭐 짧은 기간이지만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험을 1년 이상 해보니 수입을 제가 발생을 시켰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요, 1년 차에 15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2년 차, 3년 차 제가 올라간 걸 보면 10만 원씩 올려줬습니다. 제가 되게 후하게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후하게 잘안 올려주세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한 200만 원쯤 되면 지금은, 뭐 시급이 최저임금이 좀 늘어나서 좀더 많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거의 200만 원 차쯤 되면 안 올려주려고 해요. 사장님이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안 올려줍니다. 부려만 먹고 하실지 들으면 큰일 나시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커피숍을 해봤거든요. 1년 정도 정말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300만 원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두자고 하니 직원을 두면 우리 인건비 나가죠. 그래서 거의 다 빠져버리거든요. 진짜 쇠가 빠지게 해서 3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러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애터미로 저 돌렸죠. 부업으로 좀 하다가 돌렸는데, 커피숍을 문을 닫고 접고 딱첫 번째 달에 받았던 수당이 7만 5천 원 정도 받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신랑이. 왜 난리가 났을까요? 너 그거 벌려고 300만 원 버는 거를 때려치우고 너 7만 원 벌려고 지금 너 그러고 있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시어머니에게 텀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신랑이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알죠, 저는. 저는 알고 신랑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냥 생각의 차이일 뿐이고요. 저는 이 금액이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내가 이렇게 수당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죠, 여러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커피숍에 전화, 아니, 커피숍이래. 애터미로 전화를 하고는 계속 이제 출퇴근을 계속했죠. 전업을 쭉 했기 때문에 계속 세일즈 마스터도 유지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수당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한 7년 차가 넘어갔죠. 이만큼 수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600 되는데, 이게 지금 요렇게만 봐도요. 1년 차일 때 금액 차이는 당연히 커피숍이 엄청 뛰어나죠. 그리고 근데 한 5년 차쯤 넘어가면 커피숍은 거의 뭐 수당 없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만 비교를 해봐도 7년 차만 돼도 애터미가 3배는 되죠.
근데 이게 7년 차에서 끝날까요? 제가 제 수입이 여기서 멈출까요? 그건 아니겠죠? 뒤로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내가 10년 차일 때 나의 애터미 수당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라고,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돼,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은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너무 제가 사실은 재작년이네요. 이제 우리 꼬맹이가 21개월이라서. 코로나 때 제가 둘째를 출산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조리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을 못하죠. 뭐 전화로 하거나 뭐 이건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 가거나 뭐 사업자 미팅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도 제 수입이 들어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죠. 그런 연금성 소득과 같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큰 확신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게 보인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요거 믿고 하시면은 이제 전 2천만 원이 월 2천만 원이 보이거든요. 월 2천만 원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이게 되겠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저기 위에. 근데 이게 딱 맞는 이유도 저도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애터미 제품이 처음에는 싸서 좀 그런가 했는데 써보니 제 피부가 변하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모임 먹고 건강용품들을 먹으면서 제각도 많이 그 건강이 회복되고 제가 비염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 비염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발적인 재구매가 될 수밖에 없죠. 애터미에만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은 어디에서 살 수도 없어, 이 가격에. 이게 되거든요. 파는 게 아니라 진짜 팔려나가는 제품이라는 거. 그 호주까지 팔려나갔잖아요. 글로벌로 팔려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입비, 유지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제가 32살 애터미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인맥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 잠시 하고, 그 직장은 5인 미만의 직장이었습니다. 직원이 5인 미만 되는. 거기 잠시 직장 생활하고 커피숍을 했는 게 다예요. 제 친구들은 서울에 가거나 다 뿔뿔이 흩어졌어. 왜냐면 이제 직장을 구하고, 여자들도 대부분 그렇죠. 학교 다니는 친구들 흩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맥이 없고, 정말 무슨 특별히 뭐 제가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도 되는 게 가입비,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면 나의 능력이 작아도 성공하는 게 텀이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케팅 플랜에서.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니까 저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요. 호주 사업을 하고 있더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서 웃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웃고 있어요. 미소 짓고 다 알아듣는 척 하면서 하이 헬로 하고 땡큐만 해요. 가서 그래도 되는 게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아마 되겠나? 될까? 설마 진짜? 에이, 설마 얘네들 그냥 나 꼬시려고 하는 소리겠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진짜 알아보는 거는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알아보는데도 근데 용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단계를 알아본다는 게. 그래서 용기 정말 내셔가지고 정확하게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시고 객관적으로 알아보시고 여러분 모두 오늘 이제 강의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